안녕하세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 오늘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랑스령에 있는 마트를 가는 길이에요. 물론 제네바에서도 살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확실히 딱 정확하게 뭔가 확실한 공산품은 프랑스로 넘어가서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장을 두 번, 많게는 세번 정도 보러 가는데요. 이게 한 번에 많이 사다 두면 좋긴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빌트인 냉장고가 작기도 하고 서브로 하나 더 엑세트라로 준비한 냉장고도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엄청 많이 사두면 신선식품이나 냉장, 냉동식품들은 오래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많게는 세번 정도 장을 보러 갑니다. 그 중에 한번 정도가 이렇게 프랑스로 넘어가서 장을 보고 오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위스에 2016년부터 살고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한 5년 정도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어본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동안에는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일단 크지도 않을 뿐더러 제네바 인구로만 치면 한 25만 명 정도? 그리고 제네바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쳐서 제네바 칸톤, 보통 우리나라의 구 정도 되는 칸톤에 사는 사람들까지 치면 한 50만, 60만. 그럼에도 스위스에서는 한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큰 도시인데요. 제네바는 사실 좀 특별해서 국제기구도 많고, 글로벌 컴퍼니도 많고, 뭐, 기관, 협회, 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파견도 오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네바의 인구의 한40% 정도, 50% 정도? 아마 그 정도는 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말인즉슨 너도 외국인, 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종차별을 할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인종차별을 겪었을 수도 있는 뭐 관광객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동선이 거의 뭐 특별하지를 않아요. 가령 뭐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 시간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낮 시간에는 주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뭐 마트를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기껏해야 뭐 저녁에는 외식하러 가는 정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어디 뭐 험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로컬 깊숙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제네바를 벗어나서 어디 휴가 시즌에 여행을 갈때 다른 주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아마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네바에 이렇게 이사 와서 사는 가족이나 사람들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인종차별을 겪어보는 일이 한 번도 없거나 거의 극소수에 달할 정도로 아마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도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제네바에 있는 뭐 CDL이나 에콜린트 계열의 세계 학교, 에콜린트 나시옹이라든지 아니면 LGV, 라샤, 여러 종류의 학교들 중에도 전부 다 이제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이버시티예요.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얽히고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나 어떤 관습, 풍습, 인종 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 과정에서도 그런 거를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 잠깐 이야기를 끊고, 지금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는 공항이 가깝잖아요. 공항만, 이 지금 코인트리 공항도 프랑스랑 스위스 제네바랑
공항을 반반씩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지나고 나면 금방 이제 국경 세관이 보이게 되는데, 차로 사실은 국경을 넘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딜 여행을 가도 장거리 여행이 아니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제네바에 살다 보면 이렇게 프랑스 저 깃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스위스 깃발이에요. 여기서는 프랑스로 넘어간다는 뜻이고, 반대로는 이제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온다는 뜻이요. 보통 여기에 간혹 불신 검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과연 뭐 멀리서 온 차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차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는 차들 뭐 그런 차들 아니면 장을 엄청 봐갖고 오는 차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불신 검문으로 검문을 하긴 하는데 항상 누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이 국경을 오가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넘자마자 까르푸라든지 리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랑프레 그다음에 레클레 이렇게 근처에도 마트가 있긴 한데 프랑스에서는 요 프랑스 국경에 있는 요 땅이 굉장히 끝에 있는 이제 시골 어느 한 시골 지방일 수도 있지만 이들도 또 이제 제네바랑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제네바 물가를 조금 따라와서 바로 그이 국경 근처에 있는 마트들은 물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블럭 정도 더 프랑스로 들어가 있는 까르푸의 다른 지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종차별 얘기로 돌아오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장사를 하시는 현지인들도 아무래도 주 고객 대상이 로컬 사람들 말고도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어서 영어도 할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을 모르겠어요. 뭐 의도치는 않지만 뭐 존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과의 마찰을 뭐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들이 곧 나의 잠재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같은 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없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또 인종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어떤 인종을 완전히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볼때뭐 이게 스위스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뭐 이렇게 선뜻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뭐 한국인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약간 어떤 중국인처럼 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할 수는 있어도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인종차별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뭐 강도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4년, 5년 뭐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살다 보면 유럽인들 중에서도 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독일인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북유럽 사람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중동 사람, 뭐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이렇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구분이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것들도 있고, 여기 현지 사는 로컬 사람들은 이제 더 분명하게 외모만 봐도 대충 어디 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만약 뭔가 인종차별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그 나라의 언어를 아주 기본적으로는 할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정말 뭐 마트라든지 식당에서 혹은 길 가며 오며 가며 할수 있는 완전 생활적인 기본 언어들을 익히면 그들도 사실은 뭐 우리를 존중해 주기도 할 거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 할줄 안다는 것은. 뭐, 더 크게 얘기하면 그 나라 언어를 조금 할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권은 이제 프랑스어권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랑스어 한두 마디 정도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본 어휘 같은 거를 익혀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없는 어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미국 말로는 프리즈라든지, 뭐 프랑스어로는 그게 이제 시프플레니까 항상 어디 말 중에 시프플레 같은 거를 잘 붙여주시면 그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말이 서툴러서 시프플레, 플리즈 이런 게 이제 입에 잘안 붙으면은 그냥 뭘 달라, 뭐뭘 해주세요라고 할때 그들도 시프플레가 없으면 약간 흠칫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프플레, 뭐 플리즈나 아니면 고맙습니다, 뭐 merci, thank you, 아니면 뭐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뭐 bonjour, 뭐 굿모닝, 헬로 이런 말들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사실은 센텐스로는 뭐 세네 개밖에 안 되고, 그들이 하는 대화조차도 사실은 되게 예상할 수 있는 세네 개의 문장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어디 병원이나 어디 식당이나 예약할 때 이제 전화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어휘가 이제 어려운 말들이긴 하지만, 그런 아주 뭐 관공서나 병원 뭐 어디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낯선 곳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낯선 곳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온라인상으로 뭐 예약을 다 끝냈는데 그들이 확인차 나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 알아듣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말 정도를 현지어로 할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대우를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그들도 나를 외국인 더 이상의 존재로 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휘를 조금이라도 익혀서 오면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언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해도 가령 프랑스어로 대답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물론 영어도 할줄 알지만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프랑스 말로 일단 했다가 잘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하기도 하고,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프랑스 말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어색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프랑스 말로 대답하지도 않고 바로 영어로 대답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이건 뭐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얘기를 종합하자면, 저는 제네바에 살면서 혹은 저희 가족이 제네바에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인종차별을 받았던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고, 사실 인종차별을 당할 만한 상황에 있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네바에 이렇게 이사 와서 살게 되시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뭐 발생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행여나 만에 하나 인종차별을 겪게 된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대하면서 넘어가는 게 낫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분쟁이나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도 아이들은 더 그런 게 이제 인종차별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령 뭐 중국말로 뭐 중국인처럼 대하듯이 뭐 칭챙총이라고 한다든지, 눈을 양옆으로 찢으면서 그런다든지, 물론 아주 못된 애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제 학교에 즉시 알려갖고 학교 차원에서 대면을 그 대처를 하게 하는 게 낫지, 그게 어떤 부모끼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이들끼리 맞닥뜨려서 해결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선생님께 알려갖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편 부모님들도 굉장히 그것이 미안한 일이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일인 거라는 것을 그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 층에서도 아마 큰 분쟁이나 마찰 없이 아마 사과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차를 타고 좀 오래 왔는데요.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멀지는 않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 주부라서 그런지 여기 조금 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서, 뭐 제네바 안에서라든지 가까운 국경 너머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종종 사오기도 해요. 물론 그게 더 비싸더라도 이게 귀찮음이 너무 심해갖고,
이렇게 큰맘 먹고 나설 때는 가서 장을 잔뜩 봐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또그 마트에만 있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름 정도 한번 가는 발걸음을 오늘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되게 카메라가 한국처럼 뭐 이렇게 이정표 같은 데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곳곳에 이동식 카메라도 있고 고정식 카메라도 있어서 항상 그 교통 규칙을 지키면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준수하면서 다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카메라 찍히고 나면 제가 아무리 프랑스에서 과속을 했다고 해도 다 그런 고지서가 스위스로도 아니 다른 나라도 끝까지 쫓아가니까 최대한 그 이정표를 잘 보면서 그 도로에 준하는 속도를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실 뒷차가 그런 걸 갖고 뭐 빵빵거린다고 해도 전혀 거기에 민감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나대로의 운전을 잘하면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양보 같은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스위스라든지 유럽, 뭐 스위스가 좀더 극단적으로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양보 운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도 그게 몸이 배서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때 무조건 미리 멈춰주기도 하고 굳이 신호등이 주황불이 될 만한 쯤에 빨리 달려서 넘어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나름 그런 여유와 생활 속에서의 어떤 느긋함 같은 게 몸에 좀 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끼리 분쟁을 일으키거나 마찰을 일으킬 일도 거의 없어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차별이나 뭐 폭언, 폭행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럼에도 차에 있는 물건들 같은 걸잘 조심히 놓아서 뭐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그런 것들은 잘 간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트에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을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미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바, 아비안또.